오늘 오후 내내 한인타운 불리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투표한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까지도 한인 사회의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인 유권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뭉쳐야 됩니다. Little Bangladesh, like half of Koreatown 없어지니까 그거는 voting은 그래도 하여튼 해야 되니까요. 네, 그거 하고 있으려고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한인 남성. 한인타운 불리안을 저지하는 데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입니다. 같이 시간을 내서 하러 와야 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애가 자랐을 때 미래에 이제 한인타운으로 더 남아있기 위해서 예. 거동까지 불편하지만 타운 불리안을 막겠다는 의지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투표를 했는데 오늘 나 아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거 도와주려고 온 거라고요. 나성 열린문길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려면 30분 정도가 남았지만 수백 명의 유권자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 투표소에 형성된 긴 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길어졌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교회 건물 한 블럭을 모두를 둘러싸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인 커뮤니티가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선거관리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든 한인 유권자들 때문에 투표 용지까지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투표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몰리진 않았거든요. 지금 스태프들이 여기서 지금 다시 또 그 레지스트레이션 폼을 한 1000장 정도 카피해서 나갔거든요. 한인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물과 간단한 스낵까지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투표하시러 오시는 분들께 물, 빼빼로, 그리고 핫도그, 그리고 브리도, 그리고 과자 스낵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 9시부터 개표를 시작하는 LA 선거국. LA 선거국은 공식적인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